가야흐로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이라는 목표까지 묵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무릎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65세 이상의 무려 8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노출돼 있다 보니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 초기에는 휴식과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잘 받아도 증상이 좋아지지만 말기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그런 만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걷는 즐거움과 노년의 행복을 동시에 앗아가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고 걷는 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걷기와 같이 당연했던 일상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 이 걷는 즐거움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의 투지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일컫는 건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수님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100% 걸리게 된다고요? 예, 퇴행성 골관절염이란 관절 연골이 닳고 연골 아래에 있는 뼈가 노출되면서 주변에 골극이라고 하는 돌출된 뼈가 형성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을 형성하는 질병입니다. 100%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나이가 들면서 40세부터 우리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약 50%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관절염의 증상은 다양한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통증입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악화가 되고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에 조직이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더욱 악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삼추렉이라고 하는 관절에 물이 차면서 무릎이 부을 수도 있고 다리를 제대로 구부리거나 펼 수가 없는 소위 말하는 뻗정다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X자 모양이나 오다리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에는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이 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대부분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소리로서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릎에서 나는 소리 거의 대부분은 해롭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소리와 함께 의미 있는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환자분에 대한 병력 청취와 진찰 등을 통해서 증상을 파악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 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대나 연골판의 상태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MRI 촬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염의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에 따라서 경안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주변 골극 형성이나 관절 간격에 따라서 관절염의 등급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워낙 많은 분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이 넘기는 경우가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도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참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만약에 환자 이 무릎 연골이 많이 닳지 않은 상태라면 치료 잘 받고 약을 잘 먹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요? 예. 관절염을 앓고 계신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다 수술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평지 걷기와 같은 운동 그리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아쿠아로빅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치료를 하게 되고 소염진통제와 같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시행하고 계시는 연골주사나 뼈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재생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관절액 성분을 우리 무릎 관절강 내로 주사를 해주는 일종의 윤활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주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염증 억제나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름이 연골 주사라고 해서 연골 재생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연골 네.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달아 없어진 연골이 재생되지는 네. 않는다고 하니까요. 네. 연골이 튼튼할 때 무릎 건강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을 네.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야야, 니는 내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이제서야 전화를 받노또? 집에서는 저 진동으로 해놓거든요, 전화를. 진동으로 하면 막 전화가 들리나? 아유, 습관이에요, 습관. 집에서 벨소리 말라 해놔요, 시끄럽게. 아따, 맞아, 별로 빠지갖고 마. 아,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뭐라고? 무슨 일이세요? 그래도 사람이 할 거는 해야지. 이번에는 조그마하게만 하기로 했다. 걱정하지 말고 200포기만 할 테니까 내가 부담 없이 그냥 천천히 내린다. 200포기? 야야! 왜요? 300포기해서 내가 200포기 하는 거래. 알았지? 어미야! 저 포기하면 안 될까요? 미안해, 짜장면 내야 된다, 짜장면! 아빠, 내 공치야 된다, 빨리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여보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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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뭔데? 엄마 김장한다나? 아 몰라! 김장을 어떻게... 아니 200포기나 한다고 안 하시나 지금? 말도 되나 그게? 야 아니 엄마 손 큰 걸 알아줘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많이 해서 이웃집도 나눠주고 친척들도 나눠주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어예. 언제 안 돼요? 오빠 우리 수육 먹게 돼? 야 김장김치하고 수육 딱 해가지고 막걸리도 착! 아 진짜! 김장 누가 담그는데? 누가 담그는데 진짜? 어? 참, 아가씨나 자기나 맨날 김장 해놓으면 먹기만 하고 손발이 있으면 많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먼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말이 되냐 코가 이게 말이야. 아 또 이 간다. 어?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나 진짜 기가 막혀. 도와주긴 뭘 도와주노? 그게 내 일이가 그게 정해져 있나? 어? 같이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다 진짜. 어? 김치 먹고 싶으면 같이 할 생각을 해라. 나는 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모르나? 아예 안 먹는다. 새김치만 먹는 거 모르나? 알지? 이번에는 내려가서 김장 김치 두 사람이 주가 돼서 일해라. 알겠나? 먹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 언니, 아니 우리가 먹는 것도 얼마나 먹는다고 또 그래요 또. 아가씨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제가 몰라요. 저는 회사 가서도 점심 먹을 때 반찬으로 김치 안 퍼담는 사람이거든요. 에헤이 참. 아니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어야지 김치를. 김치 얼마나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아나? 자기는 김치 먹재, 김치찌개 먹재, 김치전 먹재. 위암 걸린다 위암. 아이고 참나. 아니 김장에서 위암이 왜 가는데 위암이 갑자기. 아니 근데 엄마 무릎 안 좋다 하던데 이참에 그냥 확 합치겠다. 참나 진짜. 그럼 내가 나갈게. 에이 또 나가긴 또 어딜 나가노.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저 보고 엄마 관절염 약 먹고 있지?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내성생긴 나이가 그거? 그래 엄마 관절염 약 드신 지 꽤 됐지 싶은데 그거 자꾸 먹으면 내성생기고 그거 안 좋을 텐데.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관절염 약을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계속 먹어야 되는데 다 속버리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 우리 엄마도 이번 주 일요일날 김장한다고 했으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갑시다. 우리 엄마도 나이 있으시거든요. 관절염이 뭐든 몸이 아프세요. 나는 우리 엄마 집 가고 두 윤남매께서는 어머니 댁에 가세요. 아이 또 왜 가는데 또 잘 나가다가. 장난치나 지금. 잘 나가다가니. 우리 엄마는 맨날 김장 혼자 해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고 나는 시댁 가가지고 해가지고 가져오고 이게 말이 되나. 각자 자기 집으로 갑시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네. 질문 드립니다. 네. 관절염 약을 오래 먹으면 속을 다 버린다. 네. 이런 걱정들 사실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철원 씨, 장기현 씨 두 분 뭐 정답 알고 계세요? 올까요,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정답 5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는 법이죠. 뭐 관절염 약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관절염 약 오래 먹으면 속 다 버린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관절염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 뭐 위장장애 이런 그 부작용이 당연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답이 오란 얘기네요. 그쵸?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X입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이 관절염 약을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먹어서 될 게 아니에요. 네.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복용했을 때 속을 다 버리면 누가 먹겠어요? 이렇게 되면 약을 버려야죠. 속을 버리는, 아, 속을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정답은 X 아닙니까, 교수님? 교수님 누가 정답이에요?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철원 씨를 버려야 돼요. 저희가 관절염에서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는 대부분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입니다. 이 약은 우리 몸의 신장과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특징적으로 위궤양이나 위출혈, 변비와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병용하고 계신 경우 다른 지병으로 인해 스테로이드를 병용하고 계신 경우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는 경우는 이러한 위장관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그 건강 상태를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리고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릎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았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냥 뭐 보존적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도 같은데 결국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교정 절골술, 인공관절 취안술부터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술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관절 내시경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작은 내시경을 무릎관절 안으로 넣어서 무릎관절 안의 연골이나 연골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대개 무릎관절경은 인대 손상과 같은 스포츠 손상이나 여러 가지 활액막 질환, 화농성 관절염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병변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릎 관절경 수술이 시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정 절골술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옷자 다리가 우리가 사진에서 측정했을 때 대개 5도 이상인 경우에 비교적 40에서 50대에 젊고 활동성이 높은 분들에게 안쪽에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 이러한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분 사진인데요. 56세 여자 환자분이고 양측 무릎 안쪽에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활동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약 3기 정도의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약 10도에 가까운 오자다리 변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대해서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 후에 좋은 다리 정렬과 통증도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거의 붙은 말기다. 그러면 사실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께서 인공관절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좀 먼저 들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안전한 수술 맞죠?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나이나 침범된 관절의 구역 그리고 관절염 정도에 따라서 부분 또는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염 단계 중에서 3기와 4기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닳아 없어진 연골과 그 아래 뼈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체에 무해한 금속과 폴리에틸렌 그리고 골시멘트를 이용해서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통증을 없애고 운동 범위를 확보하는 데 이 수술의 주된 목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령의 내과적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 전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히 처치를 한 다음 수술을 진행한다면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58세 가정주부로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관절염 4기로 약간의 오다리가 있었습니다.
시행한 MRI에서 무릎 안쪽에 광범위한 연골 결손 소견이 보여서 이렇게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다음은 75세 여자 환자고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상 심한 관절염 4기였고 다리의 변형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의 구축이 심해서 양측에 대해서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환자는 통증이 상당히 좋아졌던 분입니다. 네,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이, 결국 그래, 김장 200포기 다 맞나? 아우, 말도 마라, 말도 마. 200포기 간도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우, 1박 2일 동안 이게 뭔 날이고, 아이고. 그래가 내 엄마 보고, 뭐, 김치 사먹자 했다니까. 진짜 사먹지, 그래. 아니, 근데 엄마 김치 사먹겠어요? 문 열고 탁 나가면 밭에, 배추 있지, 고추 있지, 마늘 있지. 엄마가 살도 사먹겠다. 나는 그런 것도 안 바라고, 그냥 딱 50포기 말씀드릴게, 50포기. 아이고, 어쨌든 내년에 뭐 200포기 하든 50포기 하든 나는 내년에도 우리 엄마 김장 도우러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야, 진짜 잔인하다, 잔인해. 아우, 참. 뭐가 잔인한데? 효도는 셀프다. 모르네. 예. 아이고, 아니, 그건 그렇고. 이번에, 아이고, 이번에 그거 엄마 무릎 보니까 말이 아니던데. 엄마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지, 아무래도. 맨날 밭에서 쪼그려가 일하니까 그래, 무릎이 그 성할 리가 있나. 인공관절 수술? 말도 안 돼. 인공관절 수술은 나중에 또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만약에 또 하면은 또 수술해야 되잖아. 그 말이 되나? 아닌데요. 인공관절 수술 그거 한번 하면 그냥 쭉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명이 10년인가 15년 뭐 그 정도 된다 하던데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1년이니까 받아서 15년 뒤면 85. 아, 그럼 너무 빠른가? 그런가? 아. 그래, 양쪽 다 안 좋으신 거 아이가? 그렇지, 양쪽 다 안 좋지. 평생 일만 했는데. 그때는 아, 진짜. 아니, 인공관절 수술하면 목발을 짓거나 뭐 이렇게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도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든 해야지. 그렇지. 아, 그래? 그러면 잘 됐네. 자기가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쭉 모셔라. 알겠지? 내가? 응, 할 일 없잖아. 아이고, 참.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같이 있는 게 좋지. 아, 몰라. 알아서 해라. 나는 일 안 하나. 아,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도 양쪽에 다 안 좋아도 같이 동시에 뭐 한다. 한쪽에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한쪽에 해야 될걸? 응? 안 될 긴데. 한 번이 안 되는 거 아니, 엄마 성격 급해. 그거 한 번씩 그 하려고 하겠나? 그냥 고마 그냥 한 번에 두 개 쫙 하고 그러고 그냥 빨리 낫고 그러고 빨리 뭐 저 일하고 또 가겠지 또. 아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양쪽 다 못할 기다. 아, 몰라. 그 뭐 건강 365 거기 뭐 물어보든지. 내 또 그것도 잘 알잖아 또. 건강 365 내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해볼게. 그래. 아유, 저 자기야, 그건 그렇고. 내 요 밑에 요 파스 좀 붙여봐. 아우, 죽겠다. 아이고, 김장. 두 번 했다가 사람 죽겠어, 진짜. 아, 파스 좀 붙여달라고. 나도. 아이고, 고소한 냄새가 나네. 작년까지 내가 김장하면 옆에 와가지고 홀라당 막걸리에 수육 띠 홀라당 먹고 이카드만은 아이고, 고소해 죽겠다, 진짜. 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다. 내 앞으로 김장할 때 같이 도울 테니까 빨리 파스 좀. 아, 오빠 탓이다, 이게 빨리. 야, 내만. 니도 똑같거든. 됐고, 내년부터 기왁집 김치에서 사 먹는 걸로 자기가 어머님 잘 설득해봐라. 알겠나? 아, 뭐 기왁집이든 초가집이든 내 엄마한테 얘기할게. 빨리 파스 좀 붙여줘, 빨리. 그랬지? 아, 그래, 빨리. 잘 생각해.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인공관절 수술 시에 양쪽 무릎을 동시에 할 수 있다입니다. 아, 김철호 씨, 장년 씨. 네. 예, 동시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쪽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도 정답 5,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성격이 참 급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이렇게 갱신기도 빠른데 글쎄요, 이렇게 한쪽 무릎 수술하고 다른 한쪽 무릎 수술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같은 날 양쪽 무릎을 딱 인공관절 교체를 하고 또 재활도 빨리 해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요즘 의학기술이 뭐 5G급으로 아주 그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무릎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목발이나 보조기를 환자가 착용을 하잖아요. 네. 일상생활까지 돌아오는데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텐데 5G급으로 양쪽을 했어요. 그러면 네. 환자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수술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한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나머지도 수술하지 않을까 싶어서 X 할게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무승부입니다. 네. 예. 환자분들 중에는 관절염을 오래 방치해서 양측 모두 관절염이 말기로 진행돼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거나 내과적 지병이 특별히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측을 동시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럼으로써 감염의 위험이나 출혈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쪽씩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교정 수술 후 재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정 수술 후 재활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관절 운동은 수술 직후부터 통증이 감소되면 시작을 하고요. 목발을 약 4주 동안 사용을 해서 본인의 체중을 다 딛지 않고 부분 체중 부하를 통해 한 달 가까이 지내시게 됩니다. 보통 한쪽을 시행하고 약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깔창을 깔고 지내시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반대쪽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양쪽을 할 경우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네. 권유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인공관절 수술한 후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한 그 무릎이 붓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이 많이 시행되면서 그 수술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은 감염이 발생한 시기나 단계에 따라서 크게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균배양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 수술 후 4주 이내 조기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잘 지내시다가 최근 들어 한 4주 이내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감염의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된 경우, 그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1형에서 3형은 항생제 사용과 부분적인 인공관절 교체와 세척술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4형의 만성 감염이 되면 기존에 수술했던 인공관절 기구를 다 빼내고 새로운 재치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분은 77세 여자 환자분으로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분이셨고 10년 전에 타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3개월 전부터 통증과 함께 열감 그리고 무릎의 붓기를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무릎에 지속적으로 물만 뽑으면서 지내시다가 증상이 너무 악화돼서 저한테 오셨던 분입니다. 와서 무릎에 관절액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고름이 나왔고요. 검사에서는 염증세포가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후 만성감염으로 진단을 하고 기존에 있던 인공관절 기구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항생제가 나오는 시멘트를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염증이 다 치유됐다고 진단이 되면 조금 더 큰 기구를 이용해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들으신 대로 이 의료 기술이 참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무릎관절염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시술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아시겠지만 이 연골 자체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는데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되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된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키기에는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겠고요. 다만 현재까지 상품화되어서 나온 제품 중에 제대열에서 유래된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손상된 관절 연골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골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과 아주 유사한 연골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현재도 많이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 특히나 그 치료법에 있어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인공관절이 사실은 그 어떻습니까? 수명이 있기는 하지만은 교수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좀 오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다면서요? 인공관절은 수술 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인공관절을 최대한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쪼그려 앉거나 방바닥에 앉거나 뛰고 달리는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를 사용하거나 의자 생활이나 식탁 생활을 하시고 평지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 골프와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의 보존적 치료에서부터 수술적 치료에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 관리에서부터 우리 생활 패턴을 바르게 변경한다면 꼭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통증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패턴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무릎이 붓고 아프다면 그냥 나이 탓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